어느 가족이 차를 타고 여행을 하던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. 아빠, 엄마, 5살 난 딸은 무사했는데 7살 난 아들은 크게 다쳤습니다.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의료진은 급하게 수술을 결정했습니다. 문제는 수혈을 해야 되는데 아들과 같은 피를 가진 사람이 가족 중에는 5살 난 딸밖에는 없었습니다. 아들을 살려야만 했기에 부모가 딸에게 묻습니다. 우리 예쁜 딸, 혹시 오빠에게 피를 나눠줄 수 있을까? 곰곰이 생각하던 딸이 승낙했습니다. 수술이 시작되었고 감사하게도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. 부모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. 그래서 딸에게도 감사 고백을 합니다. 사랑하는 딸아, 모든 게 네 덕분이야. 오빠가 위험했었는데 네 덕분에 예전처럼 건강해질 수 있게 되었어.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? 딸은 이렇게 부모에게 대답합니다. 오빠가 깨끗하게 나을 거라고 하니 정말 감사해요. 그런데 엄마, 아빠, 저는 언제 죽어요? 이제 피를 뽑았으니까 나는 죽어야 되잖아요.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오빠에게 피를 준 것입니다. 죽을 줄 알면서 왜 피를 줬냐고 아빠가 딸에게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. 오빠를 사랑하니까요.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지요.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.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.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으신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.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보다 죄 많은 우리의 목숨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. 그래서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.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,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.